21년 대통령배 우승, 올해 두바이 월드컵 예선 출전. 10년의 부경의 야성을 무너뜨리는 지금 이 순간의 자마, 심장의 고동. 노장의 투혼으로 달리는 심장의 고동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장 오래된 대상경주 제37회 일간 스포츠배 대상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 4번 마 심플 라이프, 바깥쪽에서 11번 마 피닉스선 좋은 출발입니다. 11번 마 피닉스선과 안쪽에 4번 마 심플 라이프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바깥쪽에 자리 잡았던 8번 마 골든 게이트와 9번 마 심장의 고동이 나란히 2, 3위 추격하면서 선두마인 11번 마 피닉스선과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는 11번 마 피닉스선 반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는 9번 마 심장의 고동, 거리차를 반마신까지 좁혀오고 있고, 안쪽 3위는 3번 마 명품 축제, 4위는 4번 마 심플 라이프, 5위는 8번 마 골든 게이트,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1위부터 5위까지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두는 11번 마 피닉스선 4분의 3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는 9번 마 심장의 고동, 3위는 8번 마 골든 게이트와 안쪽에 3번 마 명품 축제, 4번 마 심플 라이프 세 마리가 팽팽한 3위권 접전을 펼치면서 앞선 두 마리 11번 마 피닉스선과 9번 마 심장의 고동 그 뒤를 따라붙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서는 2번 마 88 빅토리와 6번 마 초인마가 각각 6, 7위권 추격을 합니다. 선두권 5마리 먼저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안쪽에 11번 마 피닉스선, 바깥쪽 2위는 9번 마 심장의 고동, 1, 2위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만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머리차로 접근하는 9번 마 심장의 고동입니다. 9번 마 심장의 고동 4코너 들어서면서 바깥쪽 머리차로 오히려 앞섭니다만 안쪽에 만만치 않은 11번 마 피닉스선 안쪽 선두자리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9번 마 심장의 고동이 먼저 앞서 나옵니다. 9번 마 심장의 고동 직선주로 안쪽에서 약 2마신 정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2위권에서는 3번 마 명품 축제와 8번 마 골든게이트 두 마리가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9번 마 심장의 고동, 안쪽에서 약 2마신, 3마신 정도 달아나고 있는 9번 마 심장의 고동과 박태종 지수입니다. 2위권에서는 3번 마 명품 축제와 1번 마 불의 고리가 바깥쪽 빠르게 따라붙습니다만 9번 마 심장의 고동 이번 경주 단독 선두의 2위는 1번 마 불의 고리, 3위는 2번 마 88 빅토리, 9번 마 심장의 고동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마 9번 마 심장의 고동이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 1200m 제9경주 2020년 첫 대상경주 세바의 세계일보의 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마 컴플리트 수입 좋은 출발입니다. 바깥쪽에는 4번 마 도끼블레이드 두 마리가 앞서고 3번 마 가온체프 한 가운데 파고들면서 2, 3위권 선두마인 2번 마 컴플리트 수입 뒤를 추격합니다. 2번 마 컴플리트 수입과 1마신의 거리차 3번 마 가온체프 2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13번 마 신의 명령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4번 마 도끼블레이드도 3, 4위권 추격합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도 선두는 2번 마 컴플리트 수입, 2위는 3번 마 가온체프 따라붙습니다. 거리차는 1마신, 3위는 4번 마 도끼블레이드 바깥쪽의 모습 보입니다. 11번 마 라운 매직과 13번 마 신의 명령 두 마리가 4, 5위권 따라붙습니다. 이제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입니다. 2번 마 컴플리트 수입 직선주로 1마신 앞서면서 선두입니다. 2위는 3번 마 가온챔프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4번 마 도끼블레이드 2, 3위권 모습 보입니다. 12번 마 심장의 고동도 안쪽에서 추격을 합니다. 바깥쪽 4번 마 도끼블레이드 안토니오 기수 4번 마 도끼블레이드가 바깥쪽 반마신 앞섭니다. 안쪽에 3번 마 가온챔프 만만치 않습니다. 12번 마 심장의 고동도 올라옵니다. 종반 3마리의 3파전 안쪽에 12번 바깥쪽에 4번이 모습을 보입니다. 12번 마 심장의 고동 안쪽에서 먼저 결승선 통과한 듯 보입니다. 2020년 첫 대상경주 12번 마 심장의 고동과 박태종 기수입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부경과 서울의 국산 통합 챔피언을 가리는 2021 대통령배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 2번 마 심장의 고동, 2번 마 심장의 고동과 바깥쪽에 8번 마 카빙 크로스, 8번 마 카빙 크로스가 좀 더 빠릅니다. 8번 마 카빙 크로스 안쪽에서 1마신 정도 앞서고 바깥쪽 2위로 16번 마 터치 스타맨 거리차를 좁히면서 팽팽한 선두권 접전 1코너 접어들면서 16번 마 터치 스타맨과 안쪽에서 맞서는 8번 마 카빙 크로스 두 마리가 맞서고 있고 3위로는 15번 마 판타스틱맨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면서 2, 3위권 따라붙고 있습니다. 1코너 돌아서 2코너에서 3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에 16번 마 터치 스타맨 안쪽 2위는 8번 마 카빙 크로스 3위는 15번 마 판타스틱맨 그리고 14번 마 라피노메도 바깥쪽에 모습 보이면서 4위 따라붙고 있습니다.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한가운데 16번 마 터치 스타맨이 1마신 정도 앞서 있고 2위 다툼에서는
8번 마 카빙 크로스 그리고 15번 마 판타스틱맨 3위로 따라갑니다. 4위에는 14번 마 랍도맨 그리고 11번 마 정문사이도 선권 모습 보이면서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6위는 5번 마 석세스 파트가 안주의 2번 마 심장의 고동과 함께 5, 6위권 따라붙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는 톱선두로 계속해서 16번 마 터치스타맨 선두 유지하고 바깥 2위는 15번 마 판타스틱맨이 거리차를 좁히면서 두 마리 선두 접전을 펼쳐갑니다. 머리차의 접전 바깥쪽에 15번 마 판타스틱맨 다루치 기수 그리고 안쪽이 16번 마 터치스타맨 임성실 기수입니다. 대통령께서 강했던 임성실 기수가 있지만 16번 마 터치스타맨 4코 돌면서 선두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2위는 15번 마 판타스틱맨과 외곽쪽에 2번 마 심장의 고동 어느덧 2, 3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코 돌아서 직선으로 2번 마 심장의 고동으로 직선으로 선두가 바뀝니다. 2번 마 심장의 고동 결승선 직선으로 단독 선두의 바깥쪽에 12번 마 금화의 금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있지만 2번 마 심장의 고동 아직까지 1마신 정도 단독 선두입니다. 구경과 서문의 국산 통합 챔피언을 가리는 제17회 대통령배 2번 마 심장의 고동과 바깥쪽에 도전하는 12번 마 금화의 금이 1마신에 걸쳐 2번 마 심장의 고동 2번 마 심장의 고동이 구경과 서문의 국산 통합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문세영 기수의 2번 마 심장의 고동 구경에 밀렸던 10년의 공백 10년의 부경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2번 마 심장의 고동과 문세영 기수입니다. 1등 금발들의 20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안쪽에 있는 말들이 먼저 안쪽 자리 앞선에 나섭니다. 4번 심장의 고동과 2번 문학치프 바깥쪽에서는 10번 흑전사가 여기에 가세하면서 3마리의 말들이 먼저 선두그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문학치프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반마신차 앞서 있는 2번 문학치프와 4번 심장의 고동이 1마신 뒤에서 2위로 따라가고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안쪽 자리 3위로 10번 흑전사가 4위로 따르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1번 샴로커가 계속해서 3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 문학치프와 4번 심장의 고동 두 마리 앞서 있고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과 1번 샴로커 두 마리가 3, 4위로 뒷선에는 10번 흑전사가 5위로 안쪽에 5번 문학타이거가 6위로 따라붙으면서 중하위권을 이끄는 발은 9번 슈퍼삭스와 8번 위너골드입니다. 뒷선에는 6번 원더풀 이블과 최하위로는 7번 명품 축제가 달리는 가운데 2번 문학치프가 계속해서 선행이 끌고 있습니다. 4분의 3마신차까지 좁혀지는 4번 심장의 고동 바깥쪽에서는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3위 자리 안쪽에 1번 샴로커가 3, 4위권 유지하고 있고 10번 흑전사가 5위에서 바깥쪽 감아 나오는 가운데 이제 3코너를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2번 문학치프 빅투아르 기수입니다. 계속된 선두 그러다 4번 심장의 고동이 반마신까지 좁혀냅니다. 송재철 기수와 함께하는 4번 심장의 고동 2위로 바깥쪽 부민호 기수의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이 바깥쪽에서 3위 자리 유지하는 가운데 9살의 1번 샴로커가 안쪽 자리 4위로 따라갑니다. 10번 흑전사는 바깥쪽 5위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이제 4코너 선에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번 문학치프와 4번 심장의 고동 두 마리가 여전히 맞붙고 있고 뒷선에 추격하는 발들 1번 샴로커와 바깥쪽에서는 3번 브리가디어 제너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두는 2번 문학치프와 4번 심장의 고동 두 마리가 여전히 맞붙습니다. 4번 심장의 고동이 선두로 부상해 있습니다. 4번 심장의 고동 단독 선두 굳힐 듯 4번 심장의 고동 더욱더 걸음을 내면서 거리차를 불러냅니다. 4번 심장의 고동 선두에 2번 문학지포와 종반 빠르게 치고 나오는 10번 흑전사가 3위권 도약합니다. 4번 2번 10번 4번 2번 10번 3마리 앞섰습니다. 4번 심장의 고동 송재철 기수와 함께 1등 금발들의 20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번 정문사이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1과 2분 1마신차 달아납니다. 8번 심장의 고동이 바깥쪽에서 2위권 좁혀나오고 10번 더건프가 외곽에서 이때 선행을 뺏어갑니다. 10번 더건프가 단독선도 달리면서 선행을 모색해 나갑니다. 10번 더건프 2마신 넘게 달아나면서 먼저 1코너 접어듭니다. 2번 정문사이와 8번 심장의 고동이 2, 3위로 따라붙고 1번 문학타이거와 바깥쪽 9번 행복왕자가 4, 5위권입니다.
4번 다크플레이어가 6위로, 6번 위너골드가 7위로, 5번 갤럽컬린이 8위로 달리는 가운데 7번 샴로커와 3번 파크삭스가 최하위권입니다. 계속된 선두는 10번 더건프가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 자리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10번 더건프와 바깥쪽 좁혀나오는 8번 심장의 고동이 2위까지 도약해 있고, 9번 행보광장 어느새 바깥쪽에서 3위권 2위까지 모색해 나오고 있습니다. 10번 더건프를 필두로 이마신 뒤에서 8번 심장의 고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9번 행보광장 바깥쪽입니다. 뒷선에는 1번 문학타이거와 2번 정분 사이, 5번 갤럽컬린이 중위권을 형성해 있고, 4번 다크플레이어와 6번 위너골드, 7번 샴로커가 뒷선입니다. 계속된 선두 10번 더건프입니다. 이때 반마신차, 목차까지 좁혀내는 9번 행보광자가 외곽에서 2위까지 도약하면서 3코너 선회하고 있습니다. 9번 행보광자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10번 더건프 2위로 밀려나고, 8번 심장의 고동도 2위권 모색해 나오는 가운데 9번 행보광자가 선두로 나서면서 이제 4코너 선회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9번 행보광자 단독 선두 이끌면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고, 8번 심장의 고동 바깥쪽 2위권 도려나고, 10번 더건프는 안쪽에서 3위로 밀려난 모습, 외곽에는 5번 갤럽컬린도 달립니다. 8번 심장의 고동과 9번 행보광자 두 마리의 맞대결, 안쪽에 9번 행보광자를 위협하는 8번 심장의 고동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김용근 기수, 8번 심장의 고동이 앞섭니다. 문세영 기수 함께하는 8번 심장의 고동, 작년 대통령배 주인공 8번 심장의 고동이 선두 이끌어 나가면서 단독 선두 구치에 나섰습니다. 이마신 벌려나가는 8번 심장의 고동과 9번 행보광자 두 마리가 크게 앞서면서 그 뒤 2번 정문 사이까지 8번, 9번, 2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 1등급 말들의 2000m 승부, 서울의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번호의 말들이 먼저 선두권을 형성해 나갑니다. 2번 백색광채와 1번 시리우스에이, 4번 더건프까지 세 마리 먼저 앞서 나오고, 안쪽으로 접어들어오는 6번 심장의 고동이 안쪽 자리 4위권 자리를 잡습니다. 3번 치프인드는 5위로 따라가고, 6위로는 8번 위너골드, 7, 8위로는 7번 샴로커가 달리고 있습니다. 2번 백색광채가 안쪽에 1번 시리우스에이를 감싸돌면서 선두로 나섭니다. 2번 백색광채 조한별 기수와 함께 선두 이끌고 있고, 안쪽 1번 시리우스에이가 2위로, 4번 더건프가 3위로, 6번 심장의 고동이 단독 4위입니다. 3번 치프인디가 5위로, 6위로는 8번 위너골드, 7위로는 7번 샴로커, 8위로는 5번 문학지프가 달리는 가운데 1번 시리우스에이와 2번 백색광채 두 마리 격차가 머리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2번 백색광채와 조한별 기수, 1번 시리우스에이와 김하현 기수, 바깥쪽에는 4번 더건프와 송재철 기수가 3위에서 2위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3번 치프인디는 바깥쪽 4위권, 6번 심장의 고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과 뒷선의 발들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8마리가 한데 뭉친 채로 이제 뒷직선주로 종반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2번 백색광채 여전히 선두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 반마신차까지 좁혀내는 4번 더건프와 안쪽에 1번 시리우스에이는 조금씩 순위가 밀려나고, 3번 치프인디와 6번 심장의 고동이 4위권 올라섭니다. 5번 문학치프도 바깥쪽에서 중위 그룹까지 가세에 나오는 가운데 2번 백색광채를 넘어서는 4번 더건프입니다. 4번 더건프가 선두자리를 빼앗고, 2번 백색광채와 3번 치프인디, 6번 심장의 고동까지 4마리가 한데 뭉친 채로 4코너 돌아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2번 백색광채 조한별 기수 안쪽자리, 바깥쪽에는 3번 치프인디와 문세영 기수, 4번 더건프와 송재철 기수까지 3마리 3표정 가운데, 바깥쪽에는 6번 심장의 고동과 8번 위너골드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한가운데 3번 치프인디가 선두로 올라설 듯, 그러나 안쪽에서 버티는 2번 백색광채와 4번 더건프, 바깥쪽에는 6번 심장의 고동의 걸음이 돋보입니다. 오수철 기수 함께하는 6번 심장의 고동이 선두로 올라섭니다. 6번 심장의 고동이 선두로 올라서면서 여유있는 걸음, 6번 심장의 고동과 3번 2번 6번 심장의 고동, 이번 경주 가장 높은 레이팅에 자존심을 지키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